별일 없이 흘러가던 어느 오후. 아, 그 식당이네요? 아르바이트하는? 엄마구나. 아, 친정엄마. 이 동네로 온 후 연락을 끊다시피 한 정아 씨였습니다. 이 알타리 너 좋아하는 거잖아. 우리 연우도 좋아하고. 엄마,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. 뭐? 아니, 너 주려고 싸운 건데 김서방도 주고. 김서방 무슨. 이런 거 챙겨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. 가치가 없다. 그거 있네. 김서방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넌 그러냐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사이 편을 드세요? 자기 진짜 섭섭하겠다. 나니까 정아 씨 이해하지. 둘이 무슨 깊은 관계인가요? 그러게. 어떻게 이해를 하지? 굉장한 유대감. 아이까지 오네요. 아, 울지 마. 할머니 가. 할머니도 나빠. 김현우,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지금 아빠를 편들었다고 해서 아이가 할머니를 할머니까지 미워하는 거잖아요. 자기도 오늘은 그만해. 죄송해요 언니. 분명 사유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속 시원히 말을 해주지 않으니 선숙 씨는 그런 딸이 걱정되고 한편 불안합니다. 김서방, 얘가 내 전화를 안 받아. 진짜 아무 일 없어? 아, 그래요? 아니, 별일 없을 텐데. 아니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기 연락 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, 장모님. 네. 자, 들어가세요. 동철 씨, 정말 아내와 딸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겁니까? 사실 얼마 전부터 정아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집이 엉망이네요. 아이고. 언제부턴가 살림에서 손을 떼버렸고 식당 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요. 아하, 저거는 위험합니다. 폭력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. 저런 거는 위험해요. 이 시간까지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? 뭐라더니? 가게에서 일했지. 당신 혹시 남자 생겼어? 뭐? 아, 생각하는 거 하고는.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. 뭐라고? 남편의 모습에 정아 씨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? 부인이 남편한테 처음으로 지금 원망한 말을 했네요. 아이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것도 학대입니다. 아동학대. 아, 네.